그렇게 임하기를 원했던 거지. 저가 썼던 가사는 그냥 정말 그냥 형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이런 식이었던 죽여버리겠다 뭐 진짜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형을 뭐 내가 저질렀으니까 형한테 사과 받았지만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가 좀 저가 용납이 안 돼서 예. 이제 뭐 작업실 와서 이제 작업 좀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너무 쓰여서 형한테 연락 드려야 될것 같아서 방금 통화했고요. 그래서 예, 미안합니다. 예, 이게 게임으로서는 좀 재밌었겠는데 이게 되게 좀 약간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습니다. 미안합니다. 뭔가 그냥 아 이수린 저 새끼 그냥 저런 식으로 싸움 피해가가지고 그냥 씨발 쫄았느라고 생각하실 거면 뭐할말 없고 뭐 일단 뭐 다음에 어떤 랩 게임의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작업물로라도 네 보상할게요. 네 보상 아그 피부가 좋아진 거가 아니라 네. 예, 방금, 네. 이 푸시 래퍼는, 네. 저는 푸시 래퍼이기 때문에, 그, 방금 전에 일하고 와가지고, 촬영하고 와가지고, 아직 메이크업을 좀못 지워서. 그래서, 뭐, 제 팬분들도 챔프 형에 대해서 그냥, 너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형님한테 전화 이제 끝나기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그냥, 일단 뭐가 화가 많이 났었냐면요. 딴거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저가 챔프 형, 저가 첫 회사였던 페이멀코즈에서 챔프 형하고 보낸 시간이 있기도 하고, 또, 중학교 때 챔프형 노래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마음만한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때랑 똑같지만, 뭐, 이제 뭐, 25살이 됐고, 뭐,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때 봤던 형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형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실망감이 더 커서 그래서 저가 되게 감정이 많이 앞섰던 것 같아서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됐으니까 너무 예 네, 그냥 근데 저가 너무 죄송했던 건 너무 저가 챔프 형을 남자로서 어떤 형으로서 인간적으로서 얕본 것 같아서요. 예, 얕본 것 같아서, 그, 많이 부끄럽고,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어리게 행동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응원해 주시고, 네, 저도 형 응원한다 했고, 그리고, 방송보다 음악에 더 뭔가 멋있는 모습 많이 보고 싶다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네. 예, 어쨌든 뭐. 디젤 형이나 심바 형. 네요. 예, 뭐냐면 디젤 형하고 심바 형은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형들이고 또뭐 리스펙하는 형들이고 또 감마 형은 뭐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좀 되게 난처했어요. 되게 난처했는데 일단 그래서 형들하고 통화도 했고요.
보고 이제 뭐 일단 감마랑 뭐 이제 데자뷰 형들이 어떻게 앞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제가 뭐 중간에서 이렇게 막 감마랑도 통화해보고 또 데자뷰 형들한테도 뭐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면서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뭐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냥 게임으로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게임이기를 바랍니다. 야, 요즘 마이크 스웨거 지금 호스트를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어떤 저가 사랑하는 이 문화가 힙합이 월러브라는 어떤 이게 많이 사라졌다고 느끼고 문화적인 것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희미해졌다고 느껴서 힙합이 조롱받는 부분이 이 문화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힙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힙합은 조롱거리가 되기 쉽다고 느껴요. 네. 왜냐면 좀 자극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되게 적나라한 어떤 가사말들과 표현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스웨거 호스트도 하는 거고 싸우기보다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요새는 힙합한테 저가 받는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뭐 언오피셜 보이 이수린 뭐 배디옴이었던 뭐 루다였던 뭐 누구로서 알고 계시고 음악도 들어주시고 뭐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되게 해준 게 힙합이니까 거기에 기여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 스웨거 호스트 한거 그래서 이제 잘뭐뭐뭐이 디스가 뭐 전장이 되든 그러더라도 좀더 게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힙합답게. 어쨌든 뭐 이제 작업하러 갈게요. 와, 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일하고 와가지고 정신도 없고. 네, 지루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허슬하러 갈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네, 재밌게 즐겨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Peace.